빠밤 23강 적용독해 1번 요지 문제 들어가 볼게. 많은 사람들은 참여합니다. 어디에? Extreme sports, 어떤 극한 스포츠에 참여합니다. 이분 도우는 비록 뭐뭐일지라도지.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종종 puts them, 그들을 더 큰 위험에 놓게 할지라도, 어떤 위험이지? 부상당하거나 어떤 죽을 그런 위험에 놓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런 스포츠를 중인데. 자, 하지만 just how significant are the risks? 근데 그 위험은 얼마나 높니? 얼마나 상당하니? 그러니까 위험이 얼마나 크니? 자, 이렇게 질문을 딱 던지면 이 글은 뭐에 관한 글이냐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과연 이 익스트림 스포츠는 얼마나 위험한가?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겠지. 그럼 보자. We can find out. 우리 알아낼 수 있습니다. 마음에 의해서. 마이크로몰츠를 비교함에 의해. 마이크로몰츠 밑에 이렇게 PP가 왔지. 이렇게 수식이네. 어떤 associated, 연관된 뭐와 다른 활동과 연관된 그 마이크로몰츠를 비교함에 의해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이크로몰츠는 뭐니? 자, 그렇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꼭 이러면 뒤에 나온다. 설명을 한다. 자, 마이크로몰츠는 나타냅니다. 뭐를? 가능성. 자, 추상명사 다음에 대절이 압축됐을 때 나오는 두 가지가 to be 아니면 of ing야. 여기선 바로 of ing로 압축이지. 자, 가능성, 어떤 가능성? 죽을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뭐로부터? 어떤 특정 활동으로부터의. 자, 뭐, 백만, 백만으로부터 이런 뜻이 되니까. 그러니까, 백만 분의 어떤 활동으로부터 죽을 확률이다. 이 얘기야. 자, 그리고 너의 일상적인 그 위험, 죽을 위험, 뭐로부터? 어떤 외부적인 요인으로부터의 그 죽을 그 일상적인 위험은, about 대략 1 마이크로몰트입니다. 그러니까, 백만 분의 1이다. 이거네. 어떤 외부 원인에 의해서 죽을 확률이. 자, 그러면서 when it comes to는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 when it comes to 할 때 이거는 그냥 수거처럼 뭐뭐에 관해서라면. 여기서 이 to는 전치사지. 그래서 뭐에 관해서라면. extreme sports, 어떤 극한 스포츠에 관해서라면 skydiving은 나옵니다. 오게 됩니다. 뭘 가지고? 자, a risk of 10 micromolts. 10 micromolts의 위험을 갖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10 micromolts는 뭐니? 자, 그럼 10 마이크로몰트니까 이게 100만 분의 10이니까 뭐야? 10만 분의 1의 위험이네. 그지? 자, 그래서 while this figure, 이러한 수치가 might seem high, 높은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는 반면에 이것은 또한 위험입니다. 뭐야? associated, 연관된, 뭐와 연관된? being, 있는 것과 연관된, 뭐 아래에서? general anesthesia 하면 이게 일반적인 전신마취지? 일반적 전신마취 아래에서, 자, 뭐다? 그 응급수술 동안 있는 것과 연관된 위험입니다. 자, 이 얘기는 자 응급실에서 마취했을 때의 위험과 똑같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그 위험, the scuba diving의 위험은 훨씬 더 덜합니다. 자, 뭐야? 비교급 강조부사지. even far, by far. 그지? much, a lot still. 그지? 어디? 뭐 8 마이크로몰트로. 그러니까 스쿠버 다이빙은 한 8 마이크로몰트 되나봐. 자, 그리고 놀랍게도 러닝 마라톤, 자, 마라톤을 달리는 것은 그 똑같은 수준의 위험을 가져갑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8 마이크로몰트다 이거야. 자, 그래서 in the light of this information, in the light of 하면 이 뭐뭐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한다. 자, 이러한 정보의 관점에서, 자, it should come as no surprise. 그것은 그렇게 큰 놀라움이지는 않습니다. 놀라움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뭐가? 이건 가져오진 좋아야? 많은 reasonable, 합리적인 사람들이 이러한 스포츠를 즐기는 것은 그렇게 큰 놀라움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다? 익스트림 스포츠는 생각보다는 위험하지 않다 하는 글. 말 그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논리 구조가 어떻게 되냐? 질문을 딱 던지면 그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 위험이 얼마나 상당합니까? 하니까 이제 그 위험을 알 수 있는 단위로서 마이크로몰츠를 이렇게 설명을 했지. 그지? 그럼 마이크로몰츠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여기까지 이어졌고 이제 익스트림 스포츠에서의 마이크로몰츠를 설명하는 거야. 스카이다이빙은 10 마이크로몰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의 논지가 그게 높은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뭐야? 또한 수술실 아래에서 마취 상태에 있는 것과 같은 수치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통해서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니다. 던지고 있지. 스쿠버 다이빙은 훨씬 덜하다. 더군다나.
그리고 마라톤도 스쿠버 다이빙하고 똑같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관점에서 결론적으로 내리고 있지. 자, 뭐다? 그렇게 놀라운 것이 아니다. 뭐야? 많은 합리적인 사람들이 이러한 스포츠를 즐기는 것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빈칸으로 올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마지막 부분. 이런 마지막 부분. 충분히 이제 빈칸 문제로 올 수 있겠지? 그렇게 놀랍지가 않다. 많은 합리적인 사람들이 이러한 스포츠 즐기는 것은. 그지? 그 정도로 이제 파악하면 되겠고, 그래. 논리 전개는 뭐 충분히 파악했을 거니까. 자, 그리고 이거는 그렇게 뭐, 그 순서라든지 그런 문제로서의 매력은 그렇게 많이는 없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어휘로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로 선생님이 미리 여기서 바로 잡아볼게. 바로 잡는다라고 하면, 보자. 어휘도 뭐 그렇게 많이는 없네. 그지?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부분. 자, 이 수치가 높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수치, 이 수치, 이 수치가 나오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문장 넣기나 이런 거 이용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뭐다? 이제 뭐 일반 마취 상태 아래에서 있는 것과 연관됐다 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높지 않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지. 그지? 알겠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법 한번 살펴보자. 자, 어법 첫 번째로 even 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 부사절에서 doing so.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동명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단수로 만든다는 거. 그 다음에 how significant are the risk 할 때 이 how significant 에서 여기는 뭐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 부사도 올 수 있는데 어떻게 하니? 원래 뭐니? risk are significant. 바로 이게 보호자리잖아. 이게 보호자리니까 당연히 형용사가 와야 되겠지. 아, 그리고 이거는 마이크로몰츠를 비교함에 의해서 했는데 마이크로몰츠 밑에 이렇게 pp 형용사가 들러붙은 거야. 이 마이크로몰츠는 연관되어져 있잖아. 그래서 PP가 왔다. 자, 그리고 여기서 your daily risk, 너의 매일매일의 위험, 어떤 위험? 죽을 위험, 외부 원인으로부터 할 때 얘가 핵이 바로 risk가 핵이지. 자, 그래서 얘가 주어기 때문에 당연히 단수로 왔다. 이 앞에 causes 있다고 이렇게 속지 말하는 얘기다. 자, 그리고 이것도 뭐 높을지도 모른다 할 때 이거는 뭐 이형식 연결동사니까 여기 형용사 와야 됐고 high가 형용사로 쓰였다. 그리고 이거 리스크가 있다 밑에 다시 형용사 들어붙었지. 얘하고 얘 관계가 수동이니까 연관되어져 있으니까 PP 형용사 왔고. 그리고 during은 전치사다.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가 온다. 그리고 이 while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while은 접속사라서 뭐다? 주어 동사가 와야 되지. 그지? 자, 그리고 이거는 뭐 비교급 강조부사.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even, far, by far, still, a lot, much. 그지?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놀랍게도 마라톤을 달리는 것은 이것도 동명사니까 당연히 단수 처리가 왔다. 그리고 여기서 it should come as no surprise 할 때 it은 가주어야. 그래서 뭐야? that 이하는 놀라움으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that은 명사절이니까 뒤에는 또 빠진 자리가 없어. 그지? 자, 요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